제가 이제 제 고등학교 다녔던 데를 왔습니다. 오늘 OOTD를 설명해 주시죠. 예뻐! 어, 예쁜데? 그치? 오늘 OOTD도 예쁘네. 엄마가 사준 옷이야, 이거. OOTD. 제가 한국 드라마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뭔가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 사실 외국 드라마 같은 거 아니죠? 아, 진짜? 아니, 여기는 약간 학교는 아니고 여기는 공공장소 같은 느낌? 그래도 뭔가 있잖아. 약간 감성 있어? 그래서 뭔가 설레요. 제가 마유를 위해서 제 필름 카메라를 첫 게시했습니다. 이 핑크색으로. 이제 예쁘게 찍어볼게요. 첫 봄이야? 응. 한국에서 첫 봄. 어때? 소감이? 뭔가 또 다른 느낌? 꽃에. 아치? 무지개. 어, 무지개? 그런 느낌? 꼬마 때 때려보고 싶은 거. 아! 언니! 벚꽃에 무지개. 공감! 아, 공감했어! 아, 공감했어! 벚꽃에 무지개. 어. 이제 저희와 데이트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기 밑에도 이렇게 내청 같은 게 있는데 여기도 진짜 예쁘죠? 여기서 우리 필카 찍을까? 어. 믿어줘. 짜잔. 예쁘다. 이게 딱 유연아 해줄 알았지? 응. 유연아. 아무 대사도 없어. 아아 아. 왜 해줄게요? 유연아. 왜? 왜? 불렀어? 무슨 일이야? 노래봐. 아, 언니, 나 이런 거 안 했는데. 마유야. 왜? 아, 뭘 잘하네. 불렀어? 너 시험 공부했어? 안 했다. 아, 네. 저희 목요일 왔더니 친구들이 너무 반겨주셔서 부럽지만 이게 진짜 예뻐요. 저의 힐링 장소? 맞아, 힐링 진짜. 네, 힘들 때마다 항상 왔어? 응, 여기 산책하고 여기서 떡볶이 시켜먹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저 안중에서 항상 밤에 사람들 농구하거든? 좀 그런 거 봤어. 근데 진짜 여기 오면 힐링해. 학교 가까이에서 이런 곳이 있는데 좋다, 좋아. 너무 좋아. 예뻐? 응. 예뻐. 언니 따라와. 귀여워. 와, 머리에 송충인 줄 알고 진짜. 아! 다행히 송충이가 아니야. 오! 뭐야? 벌레인 줄. 그러니까, 언니, 언니, 언니도 있어. 있어? 언니 찍는다. 예뻐요! 반가워요. 귀엽다. 귀엽다. 여러분, 이제 제가 자주 가던 카페를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고향 같은 곳이라서. 기대된다. 마유에게 저를. 시켜드려 합니다. 좋아요. 벚꽃 예쁘죠? 저희도 예쁘죠? 안녕. 카페 도착. 맨날 여기가 아지트였어. 메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복숭아 우유를 수능 날 이거를.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일본도 같이 여행 가고 여행 주자. 네,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할스네바다이 많이 응원해주세요.